타쿠마가 괜찮아진다면 나 다시 자료관으로 올게. 아, 내가 이제 얘를, 예. 스가를 제가 다루는군요, 이제. 네, 세이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 뭐야. 귀신이다. 오지마. 너는 오지마라. 무서워. 기분 나빠. 무서워. 내가 더 기분 나빠. 만나게 해줘. 엄마를. 찾아줘. 북적거리는 무수히 많은 목소리 속에서 뛰어들기 전에 내가 만든 예쁜 야광선. 넌 어디에 있는지 알아. 분명 소중한 사람을 구해줄 거야. 그리고 만나게 해줘 엄마를. 이쪽으로 갑시다.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요쪽에 있는 애가 요거를 사다리를 풀 수가 있겠네. 뭐야, 근데 얘왜 사다리를 왜안 풀어? 뭐지? 일단 갑시다. 여기에 분명 있을 텐데. 그죠? 천장 우물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수면에 동그랗게 반사되고 있다. 아, 진짜요? 벌써 엔딩이야? 아니? 역시 내 이놈의 두뇌란 참. 어디로 가는 거지? 젠장. 이젠 젠장. 어디 간지 모르겠어. 개망했군.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뭐야, 이쪽도 있어? 어, 뭐야. 하지마, 방해하지 마. 무서워, 넌 무서워하지 마. 맞아. 막고 있네? 얘네들이 막고 있구나. 근데 맞아. 어? 사다리 분명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반대쪽 맵을 괜히 두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뭐 사다리도 없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씨, 뭐 배드 엔딩도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여태까지 처음으로 해본 게임이 전부 다 배드 엔딩 아니고 굿 엔딩이었는데 이건 처음으로 배드 엔딩 나오겠네 그러면? 자, 근데 요거, 아, 사다리 뭐안 되는데요? 그냥 배드 엔딩 같다 이거. 각이다. 나와. 오자, 무서워.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갈 수 없어. 분명 저게 아이를 죽이면은 저 아이가 내가 봤을 때 임신 도중에 사산된 아이인 것 같아. 플레이 하는데 계속 봤는데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지하수가 스며나오고 있다. 지하수가 스며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나? 아이를 죽이는 수밖에 없나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를 죽이면은 괜히 또안 된단 말이지 저게? 아, 진짜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야.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그럼 방법이 있을 거야. 그치? 방법이 있어. 지금 아이를 죽이면은 안될것 같아. 그럼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아. 근데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나? 요 사다리를 날붙이가 없어가지고 못 잘랐다는 그 부분이죠, 이게? 여기가 나무 사다리 있어가지고 못 잘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걔그 흰색 정령이 흰색 애가 엄마 찾아달라 그랬어. 엄마를 찾아달라 그랬거든? 아니 엄마란다? 뭘 찾아달라 그랬었어. 근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무슨 일이야? 정면 조사하라고요? 정면? 근데 정면 조사했는데 그냥 저 지하수입니다 이러는데? 사다리 정면을 조사했는데 아 예 이렇게? 없어 없어 아이를 죽이는 방법 말고 딴 거 없나? 뭔가 얘가 아 여기 건너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다리 놓을 것 같은데 여기 딱 봐봐. 어 건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문구 뜨고 나가지고 이거 사다리 보면은 얘가 자를 수도 있겠다. 안 자르네. 아 나아갈 수 없다. 오피스 방향이고 절규. 어 안으로 들어간다?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그러면? 세이브 먼저 하고 들어가 봅시다. 뭐지 이건? 근데 얘는 칼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다 얘는. 응? 여기 뭐야. 오케이. 야 좋아. 여기 구멍. 어? 뭐야. 아 도중에 실패해버린 야광석 가공품이다. 오 야광석이 원석이 빛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워온 것이다. 메모. 양석의 가공법에 대한 메모가 붙어 있다. 아직 채워넣어야 할 것이 잔뜩 있다. 어. 가져가. 일단 야광석 가져가고. 일단 야광석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겠다. 애를, 검은색 애를, 얘를 야광석으로 내쫓고 나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죽이진 않고 애를 내쫓는 거야. 그래 애를 죽이면 안 돼. 야 이거 가뜩이나 불쌍한 애를 또 죽이면 어떡해. 꼬맹아 비켜줘. 사이다 사다리가 사다리밖에 없네. 근데 그러면 그러게 사다리밖에 없어 그러면. 어 그 근데 야광석 조각 하나 얻었다고 이걸 뭐고. 안 돼, 나 죽이기 싫어, 쟤. 쟤 꼬마애 죽이기 싫다고. 야, 씨, 멍청한 자식아. 빨리 사다리 잘라가가지고, 빨리 그 연결해, 임마. 우물안에 반사되고 있고. 아, 씨, 개멍청한 새끼, 진짜. 안 돼. 너 진짜 애 죽이면 진짜 내, 진짜, 어? 안 돼, 나 이거 게임 끄고서 그냥. 야,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 아, 씨. 어쩔 수가 없나? 어, 맞아. 분명 칼로 자를 수가 있어, 저거. 근데 얘가 거부하고 있어, 칼로 자르는 걸. 멍청한 자식이. 아, 쟤를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쟤를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있나?
아니야, 막, 아, 난 또 야광석 써가지고 애들 물러내고 저기 정면으로 돌진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씨. 이유밖에 없나? 채집도구 양석 바위 가공품 넣어주는 상자고 책꽂이 아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뭔가 여기도 아니야. 양석이 있는데 뭔가 쟤를 죽이면 안 되는데? 계속 막 엄마 찾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그러구만. 사산지에서 나오는 애인데. 아. 여기 길이 있나?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고. 어, 뭐야? 어, 이 나무 약간 좀 다른데? 아닌가? 사오리? 사오리는 또 뭔데? 어떤 놈인데? 사오리 어딨는데? 여기 있어? 다 꺼져, 어딨어? 야, 너 뭐야? 야, 너 꺼져. 사오리 내놔. 자식들아, 사오리! 사오리, 니가 사오리니? 사오리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사오리? 사오리가 누가 근데? 보고 있어,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아, 잠깐만. 잠깐만. 알겠다. 알겠어.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요다가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젠장. Fuck. Fuck. 둥. 야, 젠장, 진짜. 야. 야, 나보고 저 검은색 아이 없애라고? 아씨. 야, 어떻게 없애. 야, 이거 야광석 갖고서, 야, 이거 애들 막, 이거 죽어가가지고, 원한 산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사오리 막, 아, 물론 사오리한테 뭐라 했지만은. 아, 얘. 씨, 야광석 안 쓰냐니. 야광석 이때 써야지, 임마. 설마, 야, 아니다. 야광석. 니 손에 야광석 있다. 뭐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아. 아야! 안 돼,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안 돼, 너무해, 약속, 너, 엄마는 너를 잊었어. 원하는 건 그 아이뿐. 상처 준 너는 몰라. 그래, 나 몰라. 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내가 아직 니가 알려줬냐? 아, 나도 애 알려주기 싫은데, 막. 죽이기 싫은데 같은 것을 보고 너는 몇 명이나 희생할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이거? 뭐? 아 아니구나. 아 어떡해. 끈질기래. 내가 없었으면 됐어. 일단은 하나 남겨놓자. 그래, 하나 남겨놔. 그래, 저기 너는 어째서 방해만 하는 거야. 어차피 지킬 수도 없으면서 전부 내 탓인데. 이기적이고 잔혹한 쓰레기 녀석.
슬픈 주제에 슬퍼서 버틸 수 없는 주제.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애들 엄청 많다. 길이 막혔어. 어떡해. 아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죽어 너네. 야 나무 잘라. 에이 새끼들. 그래 아니야. 하, 잠깐만. 아 좀 제발 나한테 오지마. 제발. 안돼. 어쩔 수 없다. 간다. 얘들아 미안하다. 야 개새끼가. 야 미안합니다. 아무튼 예. 아 좀 나와 좀 나와줄래? 야 근데 왜 하필이면 왜 한국어로 번역돼 있냐 이거? 야 씨. 야 놔 너무해도 너무 가 빨리 가. 어떡해 미안해 바이바이 엄마. 안돼 어떡해. 어떡해. 저기 너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몇 번이나 그 녀석처럼 죽였어. 그렇게 언제나 위기없는 약속을 계속 지킬 거야? 괴로워. 어떡해. 얘 근데 얘는 말을 못하나? 얘를 말을 못하나 보다. 어떻게 된 거야? 어이 들었냐? 오늘 아침에 모모 집 아들이 사라졌대. 모모 집이라면 이전에 그 친아버지가 죽었다던? 아 맞아 그... 어 분명 엄마도 전에 죽었었지? 아 그런데 아들까지 사라지다니. 일단 마을 구석구석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비도 내리 빠지 찾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그렇네. 어? 비가 오는 날에 어른도 숲에 들어갈 순 없지. 어? 혹시 그 아이가 숲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두 번 다신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숲에 들어갔어. 모모군 분명 모모군은 엄마를 찾고 있을 거야. 있는 거야. 비가 오니까 어른도 숲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가야 해. 모모군이랑 약속했으니까. 아 이게 어렸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죠? 이게? 어 뭐야. 모모군 어디 있어? 그냥 스가라고 할까요? 스가? 스각은 어디있어? 이러면서 슈가 어, 저기 있다 아, 저쪽에도 길이 있네? 뭐야 어둡고 춥고 빠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겠어. 왜 말한 거야 이거? 아 이때는 지금 아 이 야광석 바위가 지금 작동하고 있네요. 오목은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뭔가를 찾고 있어? 응, 남자애를 찾고 있어. 알고 있어? 봤어? 안쪽으로 갔어? 엄마를 찾으러 갔어? 좋겠네, 좋겠어. 정말? 괜찮으려나? 모모군? 괜찮으려나?
용기를 가져 구하러 가.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좋겠네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나도 만나고 싶어. 해줄 수 있으려나?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아 여긴 막혀 있네. 뭐야? 오! 아 새귀신님 아 이런데 또 오셔가지고 또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허허허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참 뭐야 지금 이 소리 오목은 오목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목은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되게 부탁이야 대답해봐 어 돌아와서 혼나도 내가 같이 용서해달라고 할 테니까 오목은 오목은 어 뭐야 야 여기는 어디 어디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목은 대답해봐 구하러 왔어 저기 같이 돌아가자. 뭐야 어디 왜 뭐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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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그래 맞아 돌아가자. 분명 시우리가 걱정할 거야. 놀랐어? 내 아이. 아이고, 또 강림하셨네요. 아. 오야! 야, 왜 넌 또 끼, 아이, 나 또 왜 끼를 끼고 다니냐, 또 또. 뭐지, 너에게는 싫은 냄새가 나. 야, 항상 냄새.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진짜 냄새. 하지만 아이, 내 아이가 된다면 사랑해 주지도 않냐. 그리고 쉽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배 안으로 넣어줄게. 싫어, 좋다고. 믿고 기회를 하자. 약속을 하자. 뭐? 이 소리는 안돼 안돼 오근이 빨리 가! 너 싸움 대장이잖아 골목 대장 골 빨리 가 야 군 차차차차 시우리 빨리 도망치자 약속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아! 야, 씨. 좋댔다, 시우리. 야, 이래서 남녀 간에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진짜. 시우리? 부탁이야. 오목은 살려줘. 약속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야 나는 오목근이랑 약속했어 오목근 시키겠다고 역시 싸움대장 개멋지군 도망칠 수 없어 그럼 내가 약속할게 내가 어 내가 할게 안돼 시오리 안돼 아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구나 시오리가 하지만 이런 건 너무 슬프잖아 혼자가 돼서 외로웠지 하지만 그렇다고 모모군도 사라지다니 그런 건 싫어 나는 모모군을 스가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걸 아 예, 역시 스가군이었어
역시 뻔한 수준.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상은 했다. 시우리. 그럼 너의 약속을. 귀여운, 귀여운 나의 자식. 기다려. 네, 내가 약속할 테니 시오리랑은 약속하지 마. 스가군? 그런 건 싫어! 시오리,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바꿀 수 없어. 나는 너보다 그 아이를 원해. 그럼 뭐, 그럼 뭐든 할 테니까 시오리를 당장 데려가지 말아줘. 약속하지. 그 대신 너에게 그 대가 틀 내 몸에서 대가 틀 내 몸을 다리는 머리는 몸은 내가 싫어하는 냄새랑 비슷해. 그럼 내가 젊어져야 할 대가는 너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약속을 지키는 너희들 도망가야지. 도망칠 수 없다. 에잉.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했구나. 아 무슨 일이냐. 근데 설마 내가 약속을 해버리다니. 하지만 다행이야. 그 아이 덕분에 너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 자, 이 돌을 먹어라. 계속 먹어라. 넌 잊어야만 한다. 그 약속도, 그 이 마을에 관한 것도. 그것만이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말하렴. 안 돼. 싫어하지 마, 시오리. 전부 잊으렴. 소울은 방금 전에 괜찮아라는 소리 들었는데? 시오리는 내가 지킬 거야. 아, 약속을 이렇게 했구나. 시오리는 내가 지킨다고. 시오리, 나는 약속을 했어. 이슬비가 내리는 숲 속에서 그 일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엄청 슬퍼하시고 나를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사하기로 한 거야. 나의 기억을 야광석으로 지우고. 오, 야광석 거의 괜찮은 기능을 갖고 있네. 아자카와 마을에 관한 것도 내가 살았던 집도 스가군도 생각났어. 생각나버렸어. 난 지키고 있었어. 모두에게 지켜지고 있었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미안해요. 스가군. 스가. 빨리 돌아가야 해. 분명 스가군은 지금도 혼자서 나를 구하려 할 거야. 아, 미안해. 걱정 끼쳐서. 전부.